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레이티스트 라파엘이 출시되고 배틀을 몇 차례 해봤는데 일단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과 단점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갈 볼까 해요. 일단 파츠 구성은 좋아요. 이제 오버 디스크에 익스텐드 플러스 하이 버전, 하이 익스텐드 플러스고 순정 중에 파츠 균형이 다이너마이트 배틀 베이 중에는 가장 쓸만하고요. 자, 일단 스토퍼 보시다시피 쓸모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윙이 펼쳐지면은 스토퍼가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쓸모 없더라고요. 윙이 펼쳐진다고 해도 스토퍼는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자, 한번 윙을 펼쳐놓고 자, 직접적으로 이제 스토퍼에 디스크가 미치는 영향. 그냥 이렇게 스토퍼를 물 흐르듯이 흘러 넘어가 버리죠. 자, 그리고 뭐 장점들은 이제 순정 배틀들을 했을 때 순정으로 다이너마이트 배틀 베이 중에서 라파엘을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이너마이트 배틀 베이들은 일단 드라이버들이 다 구려. 순정 드라이버들이 킥, 모멘트, 네버, 샷, 뭐 하나 제대로 쓸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순정으로 배틀 하면은 라파엘은 강합니다. 라파엘을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라파엘 레이어는 어떨까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슛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제 윙이 점점 상단부로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자, 베이가 엄청 떨리기 시작하죠. 혼자 돌려놓으니까. 얘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떨릴까? 날개에서 생기는 공기 저항. 공기 저항도 그냥 공기 저항이 아니라 난기류야, 난기류. 뷰를 옆으로 해놓고 볼까요? 자, 윙이 적당히 치솟아 오를 때는 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데, 천천히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죠. 자, 윙이 조금씩 치솟아 오릅니다. 자, 아직까지 괜찮아요. 슬슬 이제 윙 있는 부분이 흔들흔들 거리는 게 보일 거예요. 이제 원심력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에 저항하는 힘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점점 떨림이 심해집니다. 윙이 치솟아 오르면서 여기서부터는 윙의 각도 때문에 다방면에서의 공기 저항을 받는 거예요. 일명 그냥 난기류가 발생하는 거지. 상중 하 이것저것 할것 없이 윙이 만들어 놓은 틈과 그 주위로 생성되는 엄청난 공기의 다방면의 공기의 흐름들이 가뜩이나 스태미너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원심력이 저항할 수 있는 원심력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게 되는 거죠. 그나마 라파엘의 형태가 또 원형이라서 이마저도 디메리트가 덜 먹는 건데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런 윙이라도 없었으면은, 끔찍한 괴물이 탄생했을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은 이제 원형이란 게 무서운 게 정말 상성을 안 먹는 거라 몇 시즌이나 적패를 해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